안녕하세요. 수산무가 오늘 이렇게 진눈깨비가 오는 날 수락산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왜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섞여서 진눈깨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저 멀리서 오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슬람 변철종 사부님, 네. 먼 일산에서 오셨는데 왜이 시간,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오시는지. 새벽 5시에 눈 뜨면은 일요일 날은 수락산으로 달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만 가지고도 힐링이 되고, 그다음에 그숨 쉬고 느껴지고 이걸 가지고 충분히 행복해야 하는 이 귀한 시간을 오히려 만들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 함께하면 힐링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우리 우경아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네. 네. 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자연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의 변화도 느끼고 그뭐 상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이 우리 모든 게다 하나라는 말처럼 이내 안에 산이 있고 산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러 온 거죠. 관찰. 네, 과연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수 있는가? 야, 감사합니다. 역시, 예, 그쵸? 네. 나 연구소라고 내 안에 산이 있고 무슨 철학자 같은 이 새로운 저기 이 시대의 현대인의 새로운 철학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명배우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수사모 수락산을 사랑하는 모임. 우리는 이제 일요일마다 7시 30분에 이곳에서 만나서 2시간 반을 이렇게 서로의 그 근황을 얘기하면서 함께 걷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눈이 같이 내리는데도 이렇게 멋진 우리 교수님들, 우리 또 멀리서 일산에서 사진만 찍으려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오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다 보면은 산과 자연과 내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행복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서 이곳 수락산을 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배우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수락산에 오는 이유는 일단 수락산이 좋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좋은 사람들한테서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산에 옵니다.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든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얻어가고 자기가 힐링하면 되는 그런 모임이 수사모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수사모에 오세요. 오세요. 아, 이게 미리, 예, 이해해 주십시오. 미리 연출된 게 아니라서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모에 오세요. 네,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